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VR 체험 트럭 등 4건의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접수한 6건의 규제 샌드박스 심의 대상 사업 중 상용화에 큰 문제가 없는 분야에 국한해 이날 조건부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현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VR 체험 트럭이 출시됩니다. 또한 업체별 폐차 견적을 꼼꼼히 비교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선보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보류된 두 건의 사업인 디지털 배달통화용 오토바이 광고와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서비스에 대해선 규제 샌드박스 선정을 4달로 미뤘습니다. 당초 60일을 넘기지 않고 규제 샌드박스 선정 여부를 통보해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특히 산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한 기업들에게 여러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며 정책 취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VR 체험 트럭은 일반 트럭을 개조한 뒤 그 안에 VR 장치를 설치해 게임,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동안 VR 트럭은 현행법상 차량 승인 기준이 없는 관계로 합법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VR 트럭이 학교, 공공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한해 운영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제공하는 게임 종류도 전체 이용가 등급에 해당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또한 트럭 튜닝은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겉은 규제 샌드박스지만 속은 또 하나의 구속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는 거래 후 폐차 업체로부터 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후에는 특정 폐차 업체만 이용하는 소비자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는 등 각종 조건을 덧붙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에서 폐차를 원하는 차주와 폐차 업계를 중개해주며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는 2년간 총 3만 5천 대까지 폐차 중개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서비스는 지난달 1차 심의에 이어 이번 심의 한 건에서도 제외돼 연달아 퇴짜를 맞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서비스의 경우 내달 비슷한 논의가 예정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에서 다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